금똥꽉꽉님. 상대로 이석희님을 만났다. 인베를 들어온 상대에 숨어 있었는데 알아라 보였나? 였고 비비고는 부시에 들어올 듯 말 듯 애태웠다. 나는 감질만 나는 상대에 참을 수 없었고 결국 옆구리를 잡고 시작된 싸움에 전멸이 없는 카서스를 노렸는데 그냥 들어가지 말걸 후회했다. 미니언에게 100년 동안 맞으며 갱호응을 하기로 했다. 큐를 한 대라도 더 맞으면 그대로 두질 뻔했다. 집에 가려는데 싸움 기분이 들어서 냅다 빤스런을 했고 다행히 어떻게든 훈련했는데 카서스는 바텀에서 폭풍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번엔 나도 제압키를 주고 말았다. 바론을 치는 상황에 헬로 합류했고 카서스를 벽궁했는데 궁을 아끼려다가 세 걸음 더 나아갔고 그의 묘자리에 우린 모두 입술을 통제당했다. 바론은 뺏겼지만 다행히 교전은 크게 이득을 봤다. 그래도 이번엔 카서스를 벽궁해 궁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나 혼자 궁지에 갇혀 자가격리를 하게 됐는데 비비고에게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 와광님이 박자를 타고 등자에 구해주셨다. 참 재미있어.